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그 보험금 지급 기준, 사실은 지금 보험금 지급 기준이 유일하게 우리 자동차 쪽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옛날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전부 사라졌습니다.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도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어졌지요. 그 이유는 이제 소송 갔을 때 판결 금액을 중심으로 합니다.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 중에서도 이 자동차 보험만 유일하게 보험금 지급 기준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 보험금 지급 기준에 무용론도 나오고 있어요. 왜 굳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 필요 오느냐? 어차피 재판 가면은 재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되는데 굳이 지급 기준 만들어 가지고 불편하게 그걸 꼭 따르게 하느냐? 근데 사실은 존치 이유가 있죠. 나름대로는 뭐냐면은 어째요? 그 보험금 지급 기준이 있어야만이 최소한도 보험금 지급 기준까지는 지급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. 즉 보험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소송 판결 금액 무시하고 지급 기준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적은 금액만 주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할 목적이다.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는 것이 속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나 중상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활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. 그래서 분쟁을 줄일 목적이었다. 이게 원래 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왜 생겼냐면은 원래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합의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타오는 것이 원래 일반론적인 저기 형식적으로 맞죠. 보험금 원래 지급되는. 근데 이제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도 인정되고 또 편리에 의해서 유임에 의해서 직접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는 게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돈 달라고 하니까 싫다. 내가 보험금 지급 기준 만들어줄 테니까 그에 따라서 해라. 뭐 이렇게 처음에 시발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갖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. 이자료 지급 기준 사망 시 이자료 지급 기준 중에 사 장례비가 있어요. 이게 좀 제가 봤을 때좀 불합리해요. 지금 이제 500만 원입니다. 500만 원. 이 500만 원이라고 인정되는 거 거의 정액으로 인정되고 있어요. 변호사들도 소송 가서 500만 원 이상 돈 들었으니까 더 주십시오.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. 이게 다툼이 없는 상황입니다. 500으로 좀 고정이 됐는데 현재 물가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좀 이걸 좀 상향시켜 줬으면 어쩌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이 장례비는 좀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. 장례비는 과연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냐라는 얘기. 어떤 의미로 보면 손해는 아니죠.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장례를 치르게 될 거니까 이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서 뭐 장례비가 특별히 더 나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. 이제 굳이 따지다면은 한 내가 80 넘어서 죽을 건데 그때 지출이 될 장례비가 지금 50에 죽었으면은 예컨대 빨리 죽었으니까 장례비가 그만큼 발생하냐.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논란의 여지를 떠나서 장례비는 인정을 하고 있어. 그러나 산재나 이런 데서는 약 임금의 3개월분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꽤 크죠. 예를 들어서 월 임금이 300이다 치더라도 3, 4면 9면 900만 원 이상 이렇게 인정되는데 우리 자동차 보험 쪽에서 500만 원. 그 현실적으로 재판 가서도 5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요. 좀 안타까운 건 있죠. 어쨌든 실제 장제를 실시한 자.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상속권자에게 나눠주는 개념으로 가세요. 여기에 대해서 큰 다툼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작은 저기는 소망은 좀 높여주게끔 자꾸 좀 주장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. 그럼 장례비가 올라가지 않겠냐.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. 그 다음에 위자료 보겠습니다.